흔히들 우리 신앙인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맡기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그것을 맡긴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럼 청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나에 대한 책임이 없고 책임은 주인이 지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지키기만 잘하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만 하면 그 짐이 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맡은 자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가진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육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 여겼던 자녀가 내 품을 떠나고 내 것이라 여겼던 돈이 내 통장을 떠나고 내 것이라 여겼던 내 몸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쇠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겼던 솔로몬 왕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3장,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1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지혜롭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그가 인생의 말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는데 그가 그제서야 아,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위로 형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일까요? 아니죠. 다윗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아주 잘생긴 압살롬. 성경에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잘생겼다고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미켈란젤로 마르크의 데이비드처럼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위로 형이 여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형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그 형들이 죽고 싸우고 하나 남아있던 아도니아도 있었지만 그 형들을 다 어떻게 보면 숙청하고 제거하고 또 없앤 후에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 자신보다 뛰어난 아버지였던 다윗왕을 이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00번째의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구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 번역했지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을 만나지만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세 번째 왕으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엄청난 강국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무의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리만 매달리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와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약속해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매려되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마다 이루고 마음먹은 것마다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도 내고 지혜로운 자로 각국마다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도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솔로몬이 몇 살을 살고 죽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오래 산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솔로몬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날씨를 그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내가 나이 드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내가 쉴 수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자신이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혜가 더 많아 많이 보고 많이 안다 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을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비가 오면 맞아야 합니다. 우산이 대신 맞아줄 수는 있죠. 감기가 오면 걸려야 하고 해가 지나면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해가 많이 지나면 나이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이가 상하고 눈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을 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지혜자라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했던 솔로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전도서 2장 14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삶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아는 것을 솔로몬은, 그 똑똑한 솔로몬은 생각하고 연구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삶의 여정을 그는 연구해서 공부해서 테스트해서 알아보았으니 얼마나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탄식합니다. 두 번째,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한 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인 왕도 어리석은 백성도 결국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한들 그도 사람임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때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소망이 없는 삶, 아무런 기대하는 때가 없는 삶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소망하십시오. 아, 저는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한 부부는 출산한 때를 기다리고 출산을 하면 아이가 말하고 걸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가 걷게 되면 이제 학교 갈 날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대학 입학의 날을 기다립니다. 졸업 취업, 대학 졸업을 앞둔 자는 취직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처녀 총각들은 결혼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휴가를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퇴직 후에 누릴 노후의 삶을 기대하고 저축하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금 받을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후에 점점 이 땅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없어질 때 그 인생의 기대는 바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죽음 뒤에 오는 하늘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런 인생의 사이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삶의 코스입니다. 시간이 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해져 있지 않는 때, 예상할 수 없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합니다. 인생의 봄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그것을 이룰 날이 오겠지. 사람마다는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열매는 좀처럼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비가 가져다준 방넝쿨을 열어서 흥부의 삶이 뒤바뀌었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대박 나세요. 운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를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꼭 미신을 믿어서 점집을 찾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그때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때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해서 혈기로 나서다가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 십자가의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한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는 때가 있고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때만 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 가지 때로 채워져 있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에 때를 주신 목적, 그 이유를 애쓰며 수고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우리가 그 때를 알 줄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때를 위한 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자로서 그 때를 위한 수고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만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시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섯국으로 만들고 심지어 결혼도 정식으로는 300번 하고 비공식적으로 700번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부인이 300명이요 첩이 7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행복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오기까지 그 오는 모든 수고를 고통으로 간주합니다. 때가 늦게 오면 그만큼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을 냅니다. 그때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오지 않으니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이거 지나고 나면 그때 되면 행복할 거야 하고 20년을 그때 20년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때려쳐야 되는데 아직 19년이 남았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만큼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을 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수고 뒤에 올 그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것만 하고 나면, 내가 그 나이가 되고 그것만 성공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그 남은 19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그때를 위한 인내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만 일하면 성공의 때가 늦어질수록 하루하루가 견디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20년 뒤에는 그럼 행복할까요? 20년 지나고 나면 근데 갑자기 그 사이에 연금이 개혁돼서 25년으로 바뀌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5년은 더 고통스럽겠죠.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견뎠는데 그날 그렇게 그것이 지나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이 헛수고가 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고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언이랑 또 전도서라는 책을 지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꼭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너희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가 하루라도 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됩니다. 모든 때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순간의 때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쉬운 말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어제는 지나간 역사고 내일은 신비한 미스테리한 신비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어의 present이라는 단어가 선물과 현재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고통스럽게 일해서 불확실한 때를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일하는 동안 수고하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줄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행복하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년 돼서 더 행복해지면 되니 오늘을 고통스럽게 내가 20년 있다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행복하게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차고 차곡 그 행복을 쌓아서 그때가 되면 더 행복해지라고.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수고하면서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도 흘리지만 그것 속에서 삶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일해야 할 40대, 50대들이 그리고 가장 60대 가장들이 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수고만 보이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때에만 집착하면 현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고를 고통으로 이해하면 절망스럽지만 내가 오늘 수고함으로 그 수고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수고 자체가 기쁨, 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토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토일이라는 단어가 토일렛을 만든 단어입니다.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고하느냐? 우리 삶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땀 흘리며 우리가 흘렸던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루 일과 중에 매일 출근해서 30분씩 그리고 퇴근 전에 30분씩 매장, 사무실을 매일 뛰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출근하면 20kg, 20파운드 뭐 그런 무거운 짐을 매일 나르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직장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 주어가면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30분씩 뛰고 퇴근하고 30분씩 러닝머신을 뛰고 20파운드짜리, 10파운드짜리 덤벨을 매일 드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활력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의 찌꺼기를 배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수고가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함으로, 일함으로 낙을 누리고 수고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야 고만하라고 해도 비는 계속 옵니다. 이제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해도 비가 안 올 때가 되면 안 옵니다. 낮과 밤을 바꿀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솔로몬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 우리가 그때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맡겨주신 자로서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됩니다. 그런데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세상에서 지금 누가 제일 지혜롭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지혜롭다 해도 2인자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물려줄 자가 자기보다 나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혜만큼 할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가장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자기 후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자부심이었고 교만함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남겨주려고 하니까, 자기의 업적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보다 서글픈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내 자녀가 좋은 것을 다 주고서라도 자기 자식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그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왜 불행한 세대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즘은 아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가 언제 열릴지 모른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훨씬 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오히려 옛날에 일하고 땀 흘리면 그만큼 얻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기회가 올지 돈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기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수고하면서 이 업적을 이루었지만 수고도 한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기 자식에게 이 남은 것을 주고 가려니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에 밤낮 가리지 않고 평생을 수고하며 이루었던 업적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모은 것들 모든 것을 수고도 하지 아니한 자녀에게 남겨주고 그것마저도 그 미래가 불확실하니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왕된 삶을 사는 자의 끝, 바로 허무한 삶의 마지막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을 때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가지고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삶의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자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희락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가 정말 주목많은 그런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요? 하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오라 하십니다. 자기 평생 어떻게 보면 수건의 사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게 한 그 가난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억울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기쁘게 자기의 다음 일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지 자기만큼 할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여호수아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지. 그리고 묵묵히 아무도 없는, 그래서 여태까지 모세의 무덤은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모세가 죽은 데를 알면 사람들이 거기를 만들어서 우상이 될까봐, 그곳이 성지가 될까봐 모세는 그렇게 이름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보다 더 못 믿어올 후계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 세리마태, 그리고 열심당원들, 저 지방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소리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며 심지어 예수님 잡히시는 날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배반했습니다. 평균 수준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저렇게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는 저런 수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까지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정착시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셔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두렵지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병도 고치고 복음을 받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못 간 데가 있어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를 가면 자기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웃거리기만 하고 로마를 가지 않았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꾸오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도 안 가니 내가 로마로 간다. 로마에 수많은 저 어린 양들이 있는데 가지 않으니 내가 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두 번이나 죽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로마로 갑니다. 그 꿈을, 환상을 보고 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자마자 잡혀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죽는데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죽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별 몸력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로마에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바티칸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성당이 뭐죠?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그곳에 아름답게 새겨주셨습니다. 무엇이 모세의 마음을,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녀가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를, 베드로를 믿었다면 절대로 안심하고 평안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듯이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후손도 자기 후배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청지기의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의 차이고 결과입니다. 자기가 왕된 자와 청지기 맡은 자의 삶의 차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후배들을, 신앙의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나의 걱정, 염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물질로, 허송세월을 보낸 솔로몬 왕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맡겨주신 것을 기쁘게 수고하며 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착하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의 영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꼭 열려야 복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복되게 사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삶의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오늘을 복되게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수고함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낙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